오늘 이제 명상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간에 쌓아오신 어떤 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차곡차곡 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아마도 사람의 관계성에서 고슴도치 얘기가 나오듯이 고슴도치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인격을 거기다 넣었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우화를 이렇게 듣는 것들은 이제 약간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꽤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찔리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가까이 갔을 경우에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부 관계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가 못 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관으로서는 부부관계일수록 가장 그 선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계선을 두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것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강요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선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입주자 어르신이 오면 저 사람은 좀 젊고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또 누구 오면 나를 연결시켜달라고 하셔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은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됩니다. 가까울수록 어느 정도 경계선을 두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 가깝더라도 그 간격의 평행선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짧더라도 평행선이 유지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 삶의 지혜가 아주 돋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 일전에 이원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 속에 제가 성인 성자들의 얘기 속에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하고 조합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가장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원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원성은 뭐라고 그랬죠? 이원성 하면 좀 어려운 학문용어 같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원리를 두 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세상에 모두가 어디에나 작용한다.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찬 것이 있고 또 높은 곳고 낮고 그리고 빠르고 느리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이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성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삶 속에 힘들 때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때가 있는 것이고 좋은 때가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때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얘기로 자꾸 되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그럴진데 이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원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지극히 나쁠 때도 아 이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원성의 핵심은 그것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어르신들께 이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늙음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그 고민을 하고 늙어지니까 내가 일전에 했던 기능들이 안 되고 뭐 그때처럼 운동을 잘하고 이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이 안 되고 하니까 비참해지고 내가 이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런 우울감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어르신께 해드린 얘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좀 공유를 하면 그 지혜가 우리 어르신들과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아주 쉽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늙고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생을 내가 이대로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꽉 붙들고 나도 우뚝 서야 되겠다. 젊을 때처럼. 그래서 그러한 힘을 지금도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서의 생각 때문에 이 늙음에 대해서 서럽거든요. 예. 그게 어떠면 이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동기 요인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창조주,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은 이제 조물주라고 해도 됩니다.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고요. 단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조물주가 있었다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요, 한 번의 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가장 편하고 원하는 대로 가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음 생에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창조주가 설계해 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 정말 최선을 다하게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하게끔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오묘한 설계입니다. 오묘한 설계. 예,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는요 살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란 말은 실제로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것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어쩔 때는 또 더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을 속에서 보면 아, 인생은 이렇구나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또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천천히 체험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과정 속에서 알 듯하면서 모르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인생에 최선을 다하게끔 설계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조물주의 그 오묘한 설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오묘한 설계의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내용에 대해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1년 전에 나와 현재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 원리가 뭐냐면 너무나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을 보면 인체의 전체 세포는 몇 년 주기로 바뀌죠? 7년입니다. 7년. 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7년이면은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다 바뀝니다. 아, 그리고 예로 들면 이제 하루예요. 하루. 1일 하루에 3,300억 개가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예. 뭐 그러겠지 하겠지만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요. 1초에 380만 개가 교체가 됩니다. 1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요. 380만 개가 몇 번 교체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7년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몸이 다 새로운 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기적인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반복이 되면서 새롭게 교체됐음에도 우리는 이 기억 속에서요, 기억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어제의 나와 똑같고 1년 전에 나와 똑같고,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어려운 시절의 기억 떠오르잖아요. 그때와 나는요 7년 지난 것이 몇 번이 반복이 됐습니까? 그러면 육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몸이 커지고 또 컸다가 또 늙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세포를 구성하는 거 보면 옛날에 나를 구성했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세포는 오래전에 다 사멸이 됐습니다. 새로운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억 속에서 연결시키면서 그때와 나는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의 오묘한 설계라는 겁니다. 조물주의 첫 번째 설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알듯하면서도 모르고, 또 알듯하면서 모르고,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붙들고자 하는 것, 늙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감 속에서 나 자신을 훨씬 더 이렇게 재촉하죠. 그래서 실증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실증날 여유가 없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오묘한 설계. 그리고 두 번째가 몸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데도 기억 속에서 연결시키는 확신을 해가는, 저도 마찬가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오묘한 설계가 있는데, 이러한 오묘한 설계를 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오묘한 설계를 한 이유가, 우리가 각자가 육체를 중심삼은 그러한 나라는 객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육체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그 존재가 우리 각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건 뭐냐면 영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인체라고 할 수 있고, 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각자가 우리 육체 이상의 것들을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요, 그 알 수는 없지만 그 존재를 중심 삼고 보면, 우리가 이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나기 전에도요, 그 존재는 아주 확장해서 보십시오. 그 존재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도 계속 바라봤었고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서도 계속 그 존재는 우리를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는 것들 있죠. 우리 자체, 그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고 실체가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잘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현실 생활하고 또 연관을 시켜보면,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요, 젊으면 젊은 대로, 그리고 늙으면 늙은 대로, 그 모든 그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하루를 사시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또 아주 기쁠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희노애락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은 편하게, 우리가 즐겁게 라는 용어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 큰 근본적인 실체 존재는 뭐가 중요할까요? 슬프면 슬픈 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면 기쁜 대로 중요한 것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하루를 순간순간 보낼 때 우리에게 접해지는 모든 것들이 슬프면 슬픈 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몰아내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기쁘면 기쁜 대로 더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하루를 사시는 게, 일생을 사시는 가장 소중한 하루의 선택이 되고 소중한 하루의 그러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이원성에 이어가지고 늙음에 대한 우울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을 확장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방향을 바꿔서 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좀 실체화될 수 있는, 내재화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가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루 소중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